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이 좀 길었죠. 또 설교 본문이 좀 무서운 말씀이고 또 무서운 책망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일 처음에 좀 무섭고 무거운 말씀을 들었는데 좀 우리 가볍고 또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물 받아본 경험 한번 각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 저리게 고맙고 또 기쁘고 행복한 선물 받으신 경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1년 중에 선물 한두 번 또 여러 번 이렇게 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에서 마음이 중요한가요? 내용물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또 포장이 중요한가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내용물 그러면 거기에 선물의 값이 얼마나 나가는 것인지 그것도 또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선물이라는 것이 가격이 상식적인 선 밖으로 커지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 되죠. 하여튼 선물 범위에서 마음과 내용물과 뭐 선물하면 또 뭐니 뭐니 해도 포장이잖아요.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 이 질문은 셋 중에 하나만 딱 골라라 뭐 그러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답을 말한다면 또 제 견해를 말한다면 셋 다 중요합니다. 선물에서 마음과 내용물과 포장 이 세 가지는 이거는 절대로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연동되어 있지요. 진짜로 마음이 사랑과 정성 그리고 아주 깊은 마음이 담겨 있다면 내용물 아무거나 고르지 않을 테고 또 포장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겠지요. 자, 선물이 그랬습니다. 선물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사실은 다른 그런 것이 예물입니다. 자, 선물, 예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선물과 예물의 공통점, 그리고 또 차이점.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물도 마음과 그리고 내용이나 포장이나 등등 이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속과 겉, 마음과 표현이 같이 하나로 연동돼야 한다. 이거는 선물이나 예물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꽤 큰 것입니다. 자, 선물은 주는 사람의 성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안 줘도 뭐 상관없고 주는 사람의 성의고 주는 사람의 마음의 결정인데 근데 예물은 마땅히 갖춰야 할 예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선물, 예물 뒤에 물자는 똑같잖아요. 근데 앞에 예자가 이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게 예라는 단어에 담긴 뜻이죠. 예라는 단어의 한자어 한번 머리에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보면 부수가 보일시자입니다. 근데 한자에서의 보일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일시 그러니까 한자로 이 일리할 때 이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작을 소자 이렇게 세 개 가운데 길게 양쪽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일시죠. 두 개하고 이렇게. 근데 한자에서 이 보일시자는 한자가 상형문자 그러니까 글자의 모양으로 뜻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보일시자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이 보일시자가 제사와 연관된 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또 학자들 중에서는 한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문화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한자가 노아의 후손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러면서 그게 쭉 동방 쪽으로 이어진다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굉장히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그런 각도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주자 뭐 이거를 노아의 8명이 방주에 타서 거기서 내렸다 뭐 그렇게 그것을 풀고 뭐 그러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예물 하면은 말이죠. 이 예물은 신에게 드리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자의 보일시가 대개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선물하고 예물 중에서 예물은 훨씬 더 엄중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허투루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때 삼형제 분이 제사를 드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빼주셨는데 근데 제사를 드릴 때 가끔 저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세 분이 제상 이렇게 차려놓고 그걸 가지고 가끔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형님 그거 이쪽에 놔야지. 아니야, 이쪽이 맞아. 그래가지고 세 분이 의견이. 그래서 제사 예법은 총 내려오는 거를 아주 작은 거라도 큰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하면 그거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예라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예물.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그러는 구체적인 표현, 그게 예물. 우리가 보통 헌금 뭐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게 바로 예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타락과 회복을 얘기할 때 언제나 예배, 예물이 연관이 됩니다. 자, 타락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가장의 본분은 가정을 지키고 이끌고 이게 가장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제대로 안 하면 가장이 타락하는 거지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군에서 경비하는 보초, 이 경비병의 본분은 그건 그야말로 경비하는 거지요. 그런데 경비에 실패한다, 딴청 피운다, 그거는 자기의 본분을 다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타락은 근본적으로 본래 자기가 맡은 일, 본래 자기의 그 위치, 자기의 사명,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그거를 내팽개치는 것, 이게 사실은 타락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타락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분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본분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처음에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본디, 본래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하는 거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아주 큰 선배, 또 인류 역사의 큰 스승이기도 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간, 그런 게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평안함이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고백록에서 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게 타락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잘 유지돼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부터 예배자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은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이기를 거부하는 것, 이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다른 모든 타락에서 일어나는 결과들은 이 타락의 본질적인 요것 때문에 다 이어지는 거죠. 창세기 2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이 그게 심각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죄악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예배자이기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죄악이죠.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머리 숙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신이 되면 된다. 그런 거죠. 자, 타락이 이렇다면 그러면 회복은 무엇일까요? 예, 성경에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나 회복을 얘기할 때는 예배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사람의 그 사회 구조에서 보면 성전 제사, 성전 예배가 망가지는 게 타락이고요. 회복은 반대지요. 언제나 회복할 때는 성전과 절기의 재건을 말합니다.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공간이고요. 절기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배의 공간과 시간, 바로 이것이 회복되는 것, 이게 언제나 회복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라기서가 역시 똑같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성경 본문은 예배의 타락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예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물의 타락은 그는 단면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게 보니까 타락했다. 그러면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이 타락해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예물을 함부로 드리고 이러는 거죠. 마음이 예배에서 떠났다. 그는 이미 예배의 그 삶의 구조가 붕괴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내 삶이 아 곤고하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모두 대답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설교자들이나 또는 기독교 신앙의 권면에서 모든 것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서 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본문 이거를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아 예물을 함부로 드리는구나, 마음이 이미 떠났구나,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무너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와닿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일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아멘. 아주 쉽죠, 그죠? 이 맥락이 그냥 머리에 싹 들어오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의 길을 걸어가며 마지막 결론 부분이 가까웠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을 뒤늦게 깨달으면 그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일찍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지나고 이제 중년 다 지나고 나서 이제야 예수 알고 이 좋은 거를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모태 신앙인 분들은 그런 면에서 무지무지하게 큰 축복입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들은 축복이지요. 물론 모태 신앙 가진 사람들은 태어나서 쭉 자라는 과정 가운데 방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인생 살면서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방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좀 더 일찍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강원도 오대산 골짜기 거기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옛날에 무당 대를 잡았던 경상도 할머니,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땐 집사님이었는데, 아유 집사님, 이렇게 늦게 예수 믿으셔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니 집사님께서 이렇게 늦게 예수 믿으신 그 안타까움과 그 감격으로 집사님만이 또 하셔야 될 역할이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사 걸어가면서 중요한 거는 가능한 대로 일찍 깨달아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에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종 또는 어떤 직장에서 걸어갈 때 그 직종에서 성공한 사람, 존경받으며 성공한 사람에게는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단지 그 직종에서 높게 최고에 올라갔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만 그것만 봐서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인품과 사람됨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욕먹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훌륭한 인격과 그리고 훌륭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면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 얘기는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깊이 귀를 기울여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만년에 여러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 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다. 솔로몬의 별명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인생의 수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부귀영화, 다른 사람이 누려보고 싶은 거 누리지 못한 게 없이 다 누리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 쓴 게 전도서인데요. 그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거기에서도 맨 마지막 세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드리고 싶은 구절은 마지막 두 절, 13절, 14절인데요. 네, 12절 읽어드리는 것은 12절이 제 개인에게 특별히 은혜를 옛날에 주었던 거기 때문에 잠깐 12절 먼저 소개하면,
12절은 제가 유학 공부하면서 독일 유학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바락바락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자, 오늘 설교 맥락에서는 13,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앞에서 1장부터 12장 거기까지 다 얘기했어요. 인생의 모든 것 다 얘기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배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보면 됩니다. 사람의 본분은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배자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삶에서 지키는 것,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그렇게 사는 것.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 14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시는가, 무엇을 다루시는가, 바로 그거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선으로 보시고 무엇을 악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선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것을 악으로 보시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말라기서 말씀 가운데서 11절 말씀을 잠깐만 더 묵상하며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11절 말씀은 말라기서에서 예배의 타락 그리고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을 책망하면서, 그런데 미래에 아름답게 예배가 회복되는 그 얘기를 여기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라기서 1장 12절 말씀, 미래에 펼쳐질 아름다운 모습이 이방 민족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성경 이사야서,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서 중에서 제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 시편이 제일 길죠. 150편인데 시편 다음으로 제일 긴 책이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인데요, 그 마지막 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인류 역사에 최종적으로 일어날 일을 예배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매월 초하루, 매달, 매안식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정하신 예배할 그 시간, 이 절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얘기한 거죠. 근데 거기에 모든 혈육이, 이 혈육은 사실은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인류 역사의 종말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 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외에는 모이는 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 다시 재개하고 교회 학교 예배 다시 재개하고 예배부터 하나하나 재개하면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모든 활동은 예배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먼저 다시 재개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요. 예배를 하나하나 다시 재개하면서 모이는 예배 재개하면서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모이는 예배 또 인터넷 예배 뭐 같이 우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만 될 상황이 아니라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게 맞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통해 그리고 생활 중에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활 예배를 통해 예배와 생활이라는 단어를 앞에 쓰냐 뒤에 쓰냐에 따라서 참 멋진 게 돼요. 예배 생활, 그거는 모이는 예배를 뜻하고 생활 예배, 그거는 흩어지는 예배를 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담긴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